안녕하세요. 신중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을 재구성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신중근 변호사의 사건의 재구성, 그첫 번째 이야기로는 지난 4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미스테리한 사망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달리던 택시에서 한 여대생이 뛰어내려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요. 이 여대생은 차에서 뛰어내리기 전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택시가 이상한 곳을 가 무섭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았지만 아직까진 여대생이 범행에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택시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경북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여대생 A씨는 4일 오후 8시 45분경 포항시 흥해읍 KTX 포항역에서 60대 운전기사가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했습니다. 승차 전 여대생 A씨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는 택시기사에게 A씨가 다니는 대학 기숙사를 알려줬고 남자친구는 동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택시는 A씨의 대학 기숙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대생 A씨는 갑자기 차에서 내려도 되느냐라고 물은 뒤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고 택시 기사는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A씨는 택시에서 뛰어내린 뒤 뒤따르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는데요. 택시 기사는 행선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대학 기숙사 방향으로 달렸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일 한국일보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택시 기사가 실수로 행선지를 잘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내용도 전했는데요. 경찰은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엉뚱한 길로 진입하자 숨진 여대생이 납치된 것으로 오해하고 탈출하려다 변을 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여대생 A씨가 택시기사에게 C대학 기숙사로 가달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택시기사는 D대학 기숙사로 가면 되느냐라고 말했고, 여대생 A씨는 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대생 A씨는 택시가 예상한 방향과 다른 길을 달리자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지만 택시기사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A씨는 내려도 되느냐 라고 재차 물었고, 이번에도 기사가 아무 대답이 없자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 수사 결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16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사고가 난 택시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 전달하고 소음 제거를 통한 분석과 재확인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여대생 A씨가 뛰어내려 사망한 것에 대해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조만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의 경우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청은 현재 조율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택시기사는 최근 병원에서 자신의 귀가 어둡다는 난청에 대한 의견 소견서 등 의료기록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경찰은 이 의료기록 역시 국과수에 전달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국과수가 앞으로 분석을 완료해야 할총 3건의 사안에 대해 걸릴 시간은 총한달 정도인 것으로 경찰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 소음 제거 기술은 분석이 거의 끝나 조사가 곧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현재 교통사고권으로 해당 사고를 진행 유지 중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택시기사와 뒤따라오던 SUV 운전자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일 고의로 A씨의 행선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A씨의 내려달라는 요구에도 무시한 것이라면 이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만일 행선지를 잘못 알아듣고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행선지를 잘못 알아들은 과실이 있더라도 고속으로 달리는 택시에서 승객이 갑자기 뛰어내릴 것이라는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뒤따라오던 SUV 운전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운전자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앞 택시에서 승객이 뛰어내릴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 가능성, 그리고 뛰어내린 것을 인지한 후 회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회피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조사를 통해 A씨가 택시에서 뛰어내린 시간과 SUV 차량이 A씨를 충돌하기까지 걸린 시간 등을 비교해보면 SUV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SUV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또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히 밝혀진 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